손흥민 선수. 아, 월드컵 경기를 뛸 수 있을까? 월드컵이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.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상이 있으시고,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올해에 어떻게 보면 운대를 놓고 보면은 참 초반부터 힘들었다 그래요.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, 아, 저 사람은 뭐 거기에서 엄청나게 빛나고 있어, 뭐 하고 있어, 이렇게 사람 눈에는 비출 수가 있겠지만, 저는 어쨌든 무당이잖아요. 이 올해 이민년의 해운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생수가 있는 운대라 그래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, 물론 상비군으로서 어떻게 보면 후보 선수로서 나갈 수도 있고 메인으로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그 명성은 빛이 날 거다라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 출전을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다 순조롭게 진행은 되겠다만, 이상하게 내가 큰 활약은 조금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요. 저는 팬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근데 활약은 할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, 아, 출전은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큰 활약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을 조금 신경을 쓰시라 그래요.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운동선수잖아요. 내 몸이 곧 재산이고 내 몸이 어떻게 보면 곧 나의 명예이기 때문에, 이번에는 너무 좀 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, 뭐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근데 아무리 그러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은 내 육신을 아끼셨으면 좋겠다. 흔히 말해서 내가 재활치료라든가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. 그래야지 내년 개묘년 한 해에는, 오, 손흥민 선수가 이직 아닌 이직 수도 있어요. 그 계약이 그렇게 되나, 사장님? 아, 다른 데로 이적할 수 있다? 이적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빛을 내줄 수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. 아, 근데 연애수도 들어와 좋겠다.